300만 경북도민의 화합의장 제55회 경북도민체전이 말과 항공산업의 도시 영천에서 개막했습니다. 나흘 동안 치러지는 경북도민체전을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천 종합운동장 상공에 공군이 자랑하는 국산 훈련기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입장하면서 300만 도민의 화합의장인 제55회 경북도민체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호국의 고장, 기업과 말, 항공산업의 도시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인 영천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탁구와 복싱 등 모두 26개 종목으로 치러지는 이번 체전에는 23개 시군 3만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그동안의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특히 이번 체전에는 도민의 화합과 스포츠 축제장으로 펼쳐지는 만큼 형제, 자매 등 가족들이 함께 출전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선수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대회가 될수 있도록 페어플레이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체전이 지역과 국가 발전에 새로운 에너지를 모으는 축제장이 되기를 두손 모아 기원을 합니다. 제55회 경북도민체전은 다음 달 1일까지 이곳 영천을 비롯해 5개 도시 28개 경기장에서 나눠 펼쳐집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